오늘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. 오늘은 이난희 이데일리온 전문가와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? 네, 지금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시황,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시점이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인 시황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환율 부분인데, 사실 지난 금요일 날 파월의 이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미국 시장의 어떤 기술적 지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기술적인 지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, 이런 부분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.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하시고, 그죠? 이 예측이라는 것은 전쟁이도 보면은 예측이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, 그죠? 저는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주가가 상승을 할 때도 상승과 하락을 하락 조정, 그죠? 이런 어떤 사이클대로 가듯이 하락 역시도 어떠냐면은 무조건 하락한다고 그냥 바로 뭐 스트레이트로 그냥 쭉 빼는 것이 아니고 하락과 반등은, 그죠?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뭐 3단 하락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,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앞전 저점도 깰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. 지금 뭐 환율도 좀 뭐 지금 1300원대에서 1340원 이렇게 하지만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1500원도 뭐 열어둘 수 있는, 그렇게 됐을 때 지수는 전대점을 깰 수 있는, 그죠?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해서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,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계좌에 이 정도 투자 금액은 주가가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, 뭐 주식이라는 거는, 그죠? 뭐 사이클이니까 또 뭐 하락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까지는 올라오고 하니까, 나는 뭐 1년을 기다리든 2년을 기다리든 뭐 3년을 기다리든 뭐 이렇게 기다릴 수 있다,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어떤 포지션을 취한다면은 그렇겠지만, 좀 단기 성향의 어떤 투자 금액을 활용하시는 분들께서는, 그죠? 어느 일정 현금을, 그죠? 좀 보유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. 지금 뭐 모두가 바닥이다, 바닥이다.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. 제가 볼 때는 아직 이 바닥이라는 건 약간 곡소리가 나와야 되는데, 지금 보면 이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리 없이 이렇게 살살 내리기 때문에, 이 투자자들이 이게 체감을 못 한다고, 많이 밀렸지만은 이게 많이 밀렸는지 어땠는지의 어떤 분석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, 오늘은 어떠냐면은 좀 간망도 중요한데, 그죠? 이런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종목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아침에 뭐 파란불이 나왔다고 그 파란불이 나왔는 종목을 이용해서 뭐 3% 5%의 수익 구조를 생성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종목을 절대 공략하시면 안 되고요. 강한 종목, 그죠? 지금 강한 게 뭐냐면은, 이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상한가를 많이 쳤잖아요, 그죠? 그러면은 상한가를 쳤는 종목의 어떤 포지션들을 보면서 거기서 뭐 3%든 5%든 수익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, 상한가를 쳤다라는 거는 그들의 전략이, 그죠? 매도 팔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이 되니까, 팔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팔지는 못한단 말이에요. 출렁거리는 그런 어떤 흐름이 진행이 되거든요. 사실 이게 이 30일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국토부 장관이, 그죠? 투자 총책을 만나는 이런 어떤 시그널로 인해서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세아특수강이라든지 한미글로벌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, 그죠? 뭐 히림이라든지 다스코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, 유신, 그죠?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. 상승을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어떤 그 트렌드에 맞게끔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, 그런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공략을 하셔가지고 오늘도 수익 구조를 형성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런 종목에서 1분봉의 어떤 매매 기준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,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, 그죠? 항상 이게 가장 이 동트 기준이 어둡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, 그죠? 그래야 어두워야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힘내시고 항상 여러분들은
잘 되실 겁니다. 지금까지 머리킨 이난이가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